저는 항상 더 멋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을 했기 때문에 빠르진 않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아티스트가 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티스트 오더먼스 6월의 아티스트 에이티즈 우영입니다. 제가 오늘 그토록 원하던 스튜디오 춤의 아티스트 오더먼스 6월의 아티스트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너무 하고 싶었던 춤이었고 또 여기 정말 뼈를 많이 갈고 나왔기 때문에 정우 형의 춤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아티스트 오브 더 먼스 6월의 아티스트 에이티즈 우영 형입니다. 저 에이티즈 분들이 정말 많이 또 축하를 해주셔가지고 월드 클래스만 한다는 AOTM을 제가 이번에 해서 제가 잘하는 거를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에이티니 분들한테 한림예술고등학교 실용무용과 7기 정우영 한 번 더 다시 기강잡으러 온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말씀을 드려가지고 아티스트 오더 먼스를 우리 우영이가 하게 돼서 너무 자랑스럽고 기대가 많이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많이 응원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아티스트 오더 먼스를 위해서 준비한 게 너무 많아요. 일단 그나마 조금 잘생김을 조금 한번 추가해보자. 1년 동안 길러온 머리를 잘랐고요. 네, 원래 제가 머리가 한 여기까지 왔었는데 이걸 다 잘라버렸고요. 킹덤을 준비하면서 되게 뭔가 계속 마음 한켠에 여기 남아있었어요. 아, 나에게는 아직 아티스트 오브 더 원스가 있다. 아티스트 오브 더 원스의 심장을 두드리러 온 달콩이입니다. 네, 제가 오늘 선보일 퍼포먼스는요 크리스토퍼님의 배드라는 노래를 리믹싱해서 안무를 마쳤고요. 장르는 얼반 장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절제된 섹시함을 보여주고 뭔가 클린한 안무를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몸 풀자! 너무 적막한데? 노래랑 칠까요? 네, 오늘 전체적인 안무의 흐름은요 우영의 절제된 섹시 첫 번째 파트 1에서는요 슈트를 입고요 많이 깔끔하고 정교한 안무가 파트 1에 많이 모아져 있고 파트 2에서는 가죽 자켓을 입고 이제 댄스 브레이크도 파트 2에 있기 때문에 캐주얼한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안무를 배워볼까요? Yes, yes. 5, 6, 7, 8, 1, 2, 3, 4 이렇게 해서 오른팔이 가면서 거의 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많이 연습을 해온 장르이기도 하지만 세심한 디테일들이 정말 많아가지고 그걸 신경을 쓰는 게 난이도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1, 2, 3, 4 나가다 가장 신경 쓴 부분은 깔끔함인 것 같아요. 깔끔함 안에서도 저만의 그루브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걸 중점을 두고 많이 연구를 한 것 같아요. 퍼포먼스는 처음에 이목을 끌어야 된다 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의자와 마술 종이를 이용을 하고요 종이마다 이제 타는 속도가 달라가지고 당황을 하기도 했지만 자연스럽게 하고자 연기 액팅 연습도 많이 한 것 같아요. 오! 이렇게 꺼낼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노래? 노래? 그럼 좀 더 젖어 보여야겠는데? 의상이랑도 뭐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장미 모양으로 접어서 불을 붙여봤는데 이걸 컨트롤하기는 어렵겠다 해서 기존에 했던 걸로 다시 변경을 하였습니다. 1 and 2 3 4 and 5 아 자, 하나, 두, 네, 다시 여기서 슥! 바로 가죠, 오늘? 응. 응. 아, 오케이. 팔꿈치 치고 몸 방향 한번 바꿔서 오케이. 아, 슥! 하나, 두, 네, 자! 붐! 파이, 시, 두! 끝이! 원, 하나, 두, 오, 파, 하나, 아! 슥! 하나, 두, 앤, 가! 포, 파이, 시, 끝! 아, 대놓고 섹시는 약간 이런 거라고 하면 절제된 섹시는 여기서 반만 해서 Ready for this 이런 느낌으로 Want it just like that Ready for this 수련회 같은 데를 갔는데 제가 처음 준비한 게 어제 NS 윈지 선배님이랑 박재범 선배님이 하신 If You Love Me라는 노래가 있는데 커플 댄스를 준비해서 무대를 올라갔는데 다른 친구들이 제 이름을 불러주는 그 기분이 딱 들었을 때 그때 몇 년 안 살아봤지만 14년, 15년 살아본 것 중에 가장 뭔가 임팩트가 셌던 좋은 기억이어가지고 아이돌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지킨 영상들을 쭉 보고 있는데 어느 순간 딱 내가 춤을 왜 이렇게 추고 있지? 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춤이 좋아서 이 아이돌이라는 꿈을 키웠는데 이렇게 춤을 추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어디가 부족하고 뭐가 부족한지를 캐치를 해서 그걸 보완을 하는 연습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세븐틴 호시 선배님의 영상을 보다가 아 진짜 멋있다 그리고 너무너무 잘 추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그때부터 뭔가 깔끔하게 쳐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거울을 보면서 각도나 선 위주로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또 아미라서요. 지민 선배님을 정말 많이 좋아하고 정말 많이 카피를 하고 많이 연구를 했는데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진짜 멋있다 나도 저런 아티스트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뭔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의 롤모델은 누구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저의 롤모델은 에이티즈 우영 선배님이십니다 라는 얘기를 들으면 정말 큰 동기부여와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혼자 연습을 하다가 소소하고 사소한 디테일이 많아가지고 군더더기 없는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말처럼 너무 쉽지가 않아서 그래도 뭔가 제가 좋아하고 자신이 붙는 스타일이어서 멋있는데 그림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제자리 좀 정리해주세요.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은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혼자서 부담감이 많이 되고 에이티즈 팀 자체에서도 솔로 퍼포먼스를 보여드리는 게 처음이라서 부담감을 갖고 더 열심히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11시 18분
제가 하는 날이기 때문에 형대가 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티니의 반응이 제일 첫 번째로 좋고요. 두 번째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오요이. 그러면 좀 크게 해주시면 안 돼요? 좋은데? 아주 좋은데? 최근에 이제 킹덤을 같이 하면서 춤으로 유닛 무대를 할 때 창빈이한테 이제 전해 들었는데 각성을 한 것 같다라는 말도 들었고요. 많이 깔끔해지고 몸을 잘 쓴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6월 12일 새벽 연습 5시 40분에 종료했습니다. 좀 이따 또 연습을 해야 돼가지고 오늘 이만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4일 남았어요. 빨리!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74, 75, 76, 77, 78, 89, 90, 81, 82, 83, 74, 75, 76, 77, 78, 89, 90, 81, 82, 83, 74, 75, 76, 77, 78, 89, 90, 81, 82, 83, 74, 75, 76, 77, 78, 89, 90, 81, 82, 83,
전자? 네. 전자로 할까요? 네. 천둥전자. 제 또 성격 스타일상 동생들이랑 있는 것보다 형들이랑 있는 게 더 편해요. 형들이 조금 지치시고 힘드실 때 재미없다는 걸 알면서도 아재 개그를 하게 되더라고요. 빠르게를 음악이. 빠르게를 음악이. 빠르게를 음악이. 나 이런 거 잘 못 받아. 형들이 근데 안 받아주더라고요. 서운했습니다. 네, 일단 예전부터 좋은 가르침을 주시고 더 멋있어지기 위해 같이 노력해주시는 또 우리 형훈이 형. 제가 연습생 때부터 정말 좋아하고 혼자서도 막 안무를 따서 연습도 많이 했던 병렬이 형과 같이 처음으로 작업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고 형들 덕분에 한 번 더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재밌게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파이팅. 파이팅. 하나, 둘, 셋. 파이팅! 안녕. 일단 멤버들이 아, 넌 잘하잖아, 잘할 거야, 가서 걱정 안 해 라고 얘기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산이 같은 경우도 피드백을 많이 줬고 또 홍준이 형이 셀카로 영상을 찍어서 보내줬더라고요. 그래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막둥아. 아, 저희 막둥이가 지금 보호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손을 급하게 이렇게 찍고 있는데 급하게 찍고 있는데 내일 형이 또 드디어 생일 촬영을 하잖아. 한마디 해줘. 아니 말로 말은 할 수 있잖아. 원래 새벽에 우리 안무 연습 잘 안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 거 한다고 새벽에 나와가지고 연습을 하더라고요. 네. 아 그런 거 말고 응원 한마디요. 아 그래가지고 네. 그 정도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잘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코멘트 해주고 싶다고 영상 보여달라니까 보여주기 싫다 그러더라고요 저한테는. 연습한 지 얼마 안 되고 찍은 영상이었어가지고 서운하네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내일 이제 드디어 촬영 날인데 또 이렇게 응원 한마디 같은 걸 좀 듣고 싶어가지고
충분히 잘 해낼 거라는 거 이미 알고 있어. 섹시하게 추는 것도 원하잖아. 그래서도 그런 쪽으로 좀 연습을 좀 열심히 하더라고. 아. 걱정이 없어. 나는 너 충분히 이미 잘 해낼 거라는 거 이미 알고 있어. 그래, 고맙다. 파이팅하고 내 생일 잊지 말고 싶어. 파이팅하고 내가 응원할게. 오케이, 파이팅. 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디어 아티스트 오브 더 먼스를 촬영하는 날입니다. 킹덤 파이널이 끝나고 언제 찍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참 빠른 것 같네요. 그래도 한 5시간은 자가지고 컨디션은 좋습니다. 컨디션 좋아서 가서 이쁘게 헤어 메이크업을 하고 옷도 입고 찍으면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아침은 마크 가려야지. 커피 무조건. 전 아침에 커피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길은 똑같으니까 멤버들이랑 다 같이 가는 길이었는데 혼자 가니까 기분이 살짝 이상하기도 하고 멤버의 소중함을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그런 좋은 오후에. Yes. 저희 댄서 형들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좋습니다. 춤을 잘 추기만 하면 될 것 같아서 형들도 되게 멋있게 꾸미고 오셨네요. 하나 둘 셋! 헤메코의 컨셉은요, 비 오는 날 여자친구가 헤어지자 그런 거예요. 우산을 쓰지 않고 돌아가다가 비를 맞았고요. 저 비를 맞은 컨셉이고요. 그리고 쓰리피스 조끼에다가 슈트 느낌으로 입어봤고요. 목걸이는 얘가 살짝 조금 걱정이었어요. 제가 헤어 메이크업을 받지 않은 상태로 이 목걸이를 차봤는데 느낌이 살짝 이상한 거예요. 오늘 딱 차보니까 됐다. 포인트로만 왕목걸이 하나 했습니다. 약간 TXT 버전으로 한번 지어볼게요. TXT 노래 어떤 느낌인지 알죠? 지렁인 줄 알고 애지중지 키웠던 더 길어야죠. 지렁인 줄 알고 애지중지 키웠더니 너는 너무나도 예쁜 주얼리였어. 연준이한테 혼나겠다. 제 개인적인 안무로서 마음에 드는 곳은 딱 찍고 와 사. 이게 좀 멋있는 것 같고 후렴 부분도 멋있는 것 같고 사실 춤은 이렇게 영상을 찍을 때는 집중력이랑 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구력이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그래서 요즘 자전거를 타고 있죠. 지금 안 떨어져. 떨어지는 게 뭔지도 몰라요. 확실히 혼자니까 느낌이 이상해요.
본인 거를 계속 하다 보면 멋있나? 이게 살짝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멤버들한테도 물어봤는데 멋있다고 해줘가지고 자신감 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 어 뽑힌 거 잠깐만 여기 여기 이제 아유 어, 오늘 아 괜찮아 뭐야 넘어가네 간다 어가 안녕하세요 저는 ATG 성호고요 네 마스크를 껴가지고 네 저도 산입니다 저희 그냥 지나가다 들렸어요 네. 얘 불려고 온 게 아니라요 그냥 네, 나는... 지나가다가 어 뭐 촬영하는 바퀴에 쓱 들리신 거예요? 네 아, 시간 뺏어 왔어요 아 고마워요 시간밖에 없어 우영이가 이거 잡히자마자 형 마시면 돼? 형 진짜 제발 아 왜냐면 아 우리 멤버들도 오면 굉장히 많이 풀리겠다 해가지고 아 아니 맞아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약간 아, 섹시 약간 어무 패터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않나 근데 우영이가 얘가 섹시를 좋아해서 그렇지 저는 개인적으로 우영이 힙한 춤 출 때 아 그 성화 형은 아니 안무 중에도 뭐 하나 있긴 있는데 아 보이죠 약간 힙합 그루브한 느낌 나는 게 아 네. 맞아 이게 있거든요 리듬감이 뭐 이거 나올 때마다 이거 영원히 너무 없으신 거 아니에요? 아 찐이에요? 어떻게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오늘만큼은 우영이 와이드 하자 정우 형만을 위한 정우 형에 의한 오늘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우영이와 아이들 우영이와 아이들! 네! 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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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어. 여기 긴장? 있나? 여기 있나? 긴장 풀지 말고 알았어 알았어 하고. 우영이! 화이팅! 넵! 우영아 열정! 열정! 나한테 혀로 뭐라 하기 없게 금지 이거 레전더는 나오겠는데? 슬슬 다리 힘이 풀려요 너 자만하지? 아니 슬슬 다리 힘이 풀렸다 아 그래? 자만하지 다리 힘이 풀렸어? 어 잘했어 나랑 진짜 잘하기 때문에 그냥 진짜 걱정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저희는 영아 초심일지 그러지 왜 그래 영아 오늘 약간 라떼 마인드 아 라떼 마인드야? 아 근데 너무 잘해가지고 ATG 메인 댄스 화이팅 너 춤 봐서 행복했다 간다 간다 네 파트 1을 마무리를 잘 했고요 이제 캐주얼적인 의상으로 돌아가는데 해보겠습니다 Ready for this. 파트 1이랑 되게 대조되게 안무는 막 섹시하지만 뭔가 옷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절제됐다라고 표현을 한 것 같고요 옷을 이렇게 이제 딱 입어줘야 되거든요 일단 우영이 체형도 되게 이뻐가지고 일단 샤프한 춤을 추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뭔가 라인이 잘 사는 것 같아서 그리고 표정이라든지 액팅이 아티스트다운 면모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목젖이 이쁘네 목 라인 괜찮아요 목젖이 라인이 되게 이쁘네 목젖이 이쁘다는 진짜 처음 들어봤어
점프를 뛰잖아요. 5, 6, 7, 8. 원에 착지를 하는데 원에 맞춰서 형들의 곡소리가 1, 2, 3, 또 뒤집을 무겁나요 저? 진짜 솔직하게? 아니, 맨 처음 들었을 때는 무거웠어요? 당황한 게 무게감이 좀 있구나 했는데 연습 때마다 살이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로. 근데 오늘 들었을 때 진짜 가벼웠어요. 아. 좀 더 어떻게 하면 우영이가 더 많이 보이고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그걸 많이 고민하면서 같이 또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에요. 진짜 영광, 진짜. 그랬어. 행복한 존재? 힘들어요. 힘들지만 성장하기 전과 성장하기 후에 영상들을 봤을 때에서 오는 성취감이 너무너무 크고 그 성취감에서 오는 행복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춤이 정말 매력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더라도 춤은 꼭 계속 하고 싶어요. 네, 꼭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일단 제일 기분이 좋은 건 다치지 않고 잘 마무리를 한 거에 대해 감사하고 진짜 같이 고생해주신 댄서 형들이랑 이사님께 감사드리고 너무 이쁘게 찍어주셔가지고 감독님께서 정말 정말 잘 나올 것 같고 기대가 됩니다. 네, 사랑하는 에이티니 정말 많은 응원을 해주시고 걱정도 많이 해주시고 하셨는데 여러분들의 어깨를 에베레스트로 만들기 위해 열심히 한 거니까요. 하나의 에이티즈 우영으로서 성장의 과정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고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6월의 아티스트로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쭉 성장하는 아티스트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우영이 되겠습니다. 네, 스튜디오 2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